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프로가 돼서 성적이 안 나면 바로 버려지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고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대요. 그 연습생에서 잘 된 사람은 이제 정식 낮은 멤버로 해서 그 숙소 생활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돌 연습생 같은 느낌? 어. 과정 없이 했다가 그쵸. 그 중간 과정 없이. 아.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1팀, 2팀 그리고 이제 2군 그렇죠. 팜 시스템을 팀 내에 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소정의 어떤 그 급여? 급여도 지급할 어. 예정이라고. 아 진짜요? 네. 오 연습한테 급여를 줘? 그러니까는 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갑자기 솔랭에서 잘하고 눈에 띄는 선수를 갑자기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 멤버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부터 한마디로 좀 숙성을 시킨 선수들을 만약에 교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야, 거니까 2군이네 2군 그러니까 2군 저는 해야 돼. 이거 느낌이 약간 뭐 또 뭐 신의 한 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제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인데 아 말해보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 갖고 나오지 않을까 아 가능성이 근데 프로리그에 대한 이슈는 팬들도 끊임없이 사실은 얘기했었던 건데 그걸 제가 입다 할 때 한 얘긴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게 꼬여 있는 게 많아서 서킷 포인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킷 하죠. 포인트가 가장 문제예요. 그럼 지금 잘 되고 있는 챔스를 서킷 포인트를 죽이고 프로리그랑 같이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유가 빡빡하잖아 챔스 끝나고 연예비하고 연예비 끝나고 챔스 같이 챔스하고 그러니까 주말에 하는 거야 주말에? 쉽지가 않지 스케줄 잡기가 선수도 죽어나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그래? 아님 말고 아니 아 나올 수도 있어 아님 말고 아 나올 수도 있어 다음에 하지 뭐 아 왜 안 돼 나올 수도 있지 아 다음에 하지 뭐 아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 왜 못 나와 그럼 병행이 하자마자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그렇죠 아직까지 생각해보면은 이틀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팀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 부분에서의 일단의 그 경기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어느 대회는 버린다라는 느낌을 주문은 안 되고 그렇죠. 실제로 집중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야지 되고 뭐 이런 어려움도 사실 있어서 그래서 선수가 많이 필요해서 실제로 스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게임이잖아요. 프로리그와 개인전이 있을 때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불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5대5 팀전이거든요. 경기 수를 좀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주말에만 딱 하는데 한 3경기 아, 근데 세 번째 경기를 미드빵으로 하는 거야. 아, 또 이게 왜 이래? 그래. 원래 아, 스타도 왜 그래? 야, 스타도 팀전 중간에 껴다 끼잖아. 아, 야, 나 무도빵 우승한 사람이야. 왜 이래? 무도빵 우승한 사람 여기 있어. 어디서 야부리래도 뭐야 이것도 소화사역국 재미없잖아 이것도 뭐 아니면은 뭐야 해바람으로 맵을 좀 바꿔서 그럼 그 맵도 활성화되고 아무튼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 왜냐면 프로리그는 개인전을 팀전으로 바꾼 건데 이건 팀전으로 바꿔봤자 아무 메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미드빵 하는 거지 아 반대로 진짜 거기서 팀전을 하고 솔렉 거기서 혼자 하는 거야 차라리 한판 카오스에 그럴 거면 왜 벗어놔서 아 실버지 죄송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고민은 아마 그걸 거예요. 스타는 개인전과 팀전이라는 에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미 팀전인데. 그러니까 이미 팀전을 그 한번 시도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섞어서 그게 아, 뭐였지? 게임 내가 클럽 마스터즈. 근데 클럽 마스터즈가 재미있다는 평가는 아니었단 말이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 이걸 안 되는구나. 어 재밌지 않았나? 재미없었어? 그게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 규모가 크지 않고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포인트 된다? 없으니까. 그렇지. 대신 상금이 한 5억 되는 거야. 어. 개인당. 돈을. 에이! 파산하려고. 야, 너 얘 왜 이래, 오늘? 아, 왜 이래요? 야, 크게 가야지. 너 동생한테 갔다 왔냐? 왜 이래? 아, 무슨 스포츠 한국은행이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그런 제약들. 결국은 왜냐면은 똑같은 포맷으로 가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챔스 NLB와 프로리그의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똑같으면은 팬들 입장이나 주최하는 쪽 입장에서는 중복이니까 라이엇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거를 굳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적으로 좀 신선하게 바꾸면은 그러니까 로스터를 딱 서로 발표한 딱 따단 이러면서 옛날 스타도 그랬잖아요. 누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싹 발표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클럽 마스터즈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는 되게 재밌고 보는 그거랑 있었는데 그게 이벤트 대회면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진짜 상금이 커지면 그런 이렇게 양 팀이 나눠 있는 거 합쳐서 하는 게 최고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신반의한 거고 팀들 입장에서 그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냥 순수 팀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얘도 진짜 스타랑 비교해도 프로리그와 개인리그의 완전 차별화가 있잖아요. 개인리그는 혼자 스타가 딱빵 되는 거고 프로리그는 팀단이 딱 빵빵 붙는 건데 이건 뭐 똑같잖아요. 프로리그를 하든 개인리그를 하든 둘 다 5대5 이래보니까 모양이 너무 중복이 되니까 프로리그는 충분히 아마 많은 여러 군데에서 고민하고 캐스파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파이팅. 그리고 뭐 이것도 있네요. LG전자 LGIM 재계약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e스포츠 협회가 중재를 나서면서 네. 전병원 의원님이 이제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고 그렇죠. e스포츠 협회 회장도 겸임하고 겸임하고 계신데 아무튼 e스포츠 팬들한테는 지금 구세주 같은 존재다. 아 그렇죠. 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적적이신 분이라서. 네. 어쨌든 거기다 원내대표까지 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힘이 실린 것도 사실이에요. 아유. 네. 전병헌 의원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되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핵심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면서 e스포츠 협회장으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팍팍 실리는 느낌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e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좋은 일이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분이라고. 짱세가 킬링캠프에 섭외한다더니 어떻게 된 그때 거예요? 당시에는 e스포츠 협회 이거 회장님 되기 전에 원내대표 되기 전에 아, 네. 실제로 그때도 게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그 진짜 시원시원한 멘트들 많이 날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병헌 의원님이 원내대표나 e스포츠 협회 회장 되기 전에 그 전병헌 의원님 킬링캠프에 섭외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실하고 보좌관들하고 스케줄 조정하고 2단계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갑자기 이제 원내대표 당선자 내려오면서 바빠지시면서 에이. 바빠지면서 이제 아예 안 돼. 그리고 그때가 이제 대선 또 대선 기간이어가지고 대선 이슈 시간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치인을 아무리 게임 이슈라 하더라도 부르는 거가 되게 조심스러워서 에이. 그 대선 이후로 밀었는데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뭐 이러면서 너무 멀리 가셨죠.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푸시하면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좋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기간이 워낙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또 정당에 민주당에 속해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이후로 밀었거든 제가. 아. 제가 어이 뭐야 이거? 어 시청자. 어 감사합니다. 어 아까 냉장고 넣은 수박이네. 와 오. 센스. 휴지가 없어서. 와 좋네. 센스가 와. 와 이거 색깔만 봐도 아주 꿀. 네. 설탕 농도가. 오. 대박인데?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보통 달아! 안 드세요? 달아 밝은 달아. 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거 씨가 어디다 놓지? 오 설탕 뿌린 거 씨 발라버려. 아 굽기가 심었는데 아 깜짝아. 왜? 아 씨 발라버려야지. 그래서 놓고 가야지. 아 발라버려 씨. 아 어디까지 발라요? 바른 거 어디다 놓을 거냐고. 종이컵에 이거 하나 빼? 그래요? 여기다 발라. 아무튼 그랬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됐네. 여러분들 제가 뭐 낙경국에서 뭐 이런저런 정치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때 만약에 전병헌 의원님 불렀으면 아무리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어도 난리 났을 거야. 그러니까 전병헌 의원이 새누리당이었어도 제가 불렀을 수도 있는데. 맛있네요. 시박은 보면 뭐 안 좋아요? 배에서 수박이 잘 나왔어. 아 그거 그만해요. 언제 쪽 거야? 응가에서 나오지 않나? 안 나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참외 씨는 나와. 이런 과일 씨는 괜찮아. 큰 과일 씨는. 작은 과일 씨는 뭐 요도에 걸리나 그런 얘기 있었어. 참외 씨는 나와. 참외 씨 진짜 나와. 참외 씨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나오는 거. 아 왠지 뭐 좀 알 것 같아.
진행하시죠. 돌아가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먹고. 먹고? 아, 먹방 유행이라는데. 어우, 맛있네. 공중파에도 맨날 먹방 나오는데, 뭐. 그러게. 나도 오늘 비디오 게임 할 때, 5시간을 연속으로 풀로 편성을 잡아놔가지고, 콩국수 시켜서 그냥 방송할 때 먹었어. 아, 콩국수? 방송할 때 먹었어. 안 그럼 먹을 시간이 없어. 콩국수 엄청 맛있더라고. 여름엔 콩국수지. 여름엔 콩국수예요. 그렇군요. 근데 요새 BJ도 먹방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먹방 보면. 아, 그래요? 제가 먹방을 한번 했거든요, 딱. 사람들 미치려고 그래요. 이게 재밌나 봐. 보는 재미가 있다. 보는 재미가 있다. 아, 잠깐 약간 했는데 좋아하더라고. 저 막 좋아하더라고. 보쌈 먹을 때 김치국물 막 흘리면서 먹었거든요. 막 우걱우걱거리면서.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또 먹방하면 되게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핀마이크 이거 쓰잖아요. 그러면 먹는 소리가 되게 리얼하게 들어가. 아, 그렇겠네요. 어, 핀마이크 쓰면. 저는 맛있게 먹지 못해가지고. 저는 맛있게 먹는데 엄마가 맨날 뭘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집을 치우라고. 저는 원래 되게 먹는 거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우리 와이프도 네. 이게 진짜 잘 요리가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먹는 거 보고 되게 좋아요. 원래 진짜 맛있게 보통 어머니들이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은 그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칭찬이니까. 근데 맛없는 거를 맛있게 먹진 않아요. 저희 회사에 한 명 있잖아요. 환석이. 환석이는 모든 음식을 거의 맛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깜짝했던 게 그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벌크 눈에 띄는 있잖아요. 이용화 눈에 띄는 이렇게 벌크로 1kg짜리 10,000원짜리 보내주셨는데 환석이가 마우스를 오른쪽에 쥐고 왼손에 벌크에 손을 넣어놓고 계속 먹어. 맛있겠네. 근데 오픈했을 때랑 닫았을 때랑 양이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반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직원 전체가 간식을 먹는 양이에요. 좋아하시겠네, 그 보내주신 분은. 맛있게 먹고 있어. 저도 좀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먹을 거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죠. 그럼 LG전자와 LGIM, 뭐,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실제로 지급도 계속 안 되고 있었고. 네. 어? 그거 얘기가 좀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근데 아,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NLB 할 때. 난 모르고 있었어. 왜냐면 NLB 할 때, 그, 팀 소개할 때 LG를 빼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다시 넣어달라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어요. 실제 저희가 네. 제가 선수생활 할 때도 이게 좀 있었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그 지금 중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이 문제를.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전병은 의원이 얘기했으면 LG가 이거를 안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LG가 사이즈 LG라는 회사의 사이즈나 이런 걸 봐도 LG는 사실 이 스포츠 팀에 대해서 LG 윗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아예 신경 안 쓰고 있거나. 그렇죠. 근데 이번 일로 전병현 의원이 얘기를 해서 아마 이거에 대한 담당자들이나 이런 건 엄청난 문책을 받겠죠. 그리고 위에서 빨리 해라. 그렇죠. 이게 한마디 하면은 일사천리로 투투투 돼요. 아니, 중소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 문화가 특히나. 야구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야구는 잘 나간다고. 어. 2위래요? 2위. LG 요새 장난 아니에요? 2위래요? 아 올해는 달라. LG 장난 아니에요? 아, 올해는 달라 진짜. 어. 진짜 다를 것 같아. 달라요 진짜. 부르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부르게요. 진짜 과학이 DTD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를 올해는 증명해 줄 바라고 그 LG전자가 그렇게 좀 힘든 과정을 좀 겪었으면 선수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탈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LGIM? 어 LGIM LOL에서 스타투 같은 경우는 워낙에 LGIM이 명가잖아요. 그렇죠. 네. LOL하고는 전혀 다른 포스거든요. 스타투 전문가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진풍으로 얘기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어 LGIM 어떤 팀이죠? LGIM 같은 경우에는 스타2요? 네 스타1이요. 스타1이 원이 없어 LGIM이. LGIM 스타2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 아까 그 페이 이거 그 이 문제가 선수들의 어떤 그런 게임 실력이나 사기랑 영향이 직결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그렇지. LGIM이 제가 많은 리그를 중계한 거 아닌데 제가 했던 모든 리그에서 LGIM이 졌어요. 항상 스타2? 아니요
에르웨? 네. 어. 제가 상파울루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오펜 살 때도 상파울루 우승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또 막 이상하게 이상한 팀한테 막 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오프 행사를 뭐 할 때도 아마추어 팀한테 졌다고요. 막 그런 것들. 내가 봤을 때는 오프 행사 한 번밖에 없는데. 저 두 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상한데. 겹치고. 아 그런 문제 분명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페이 문제와 직결돼 선수들은.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때는 이 배경을 모르고 그 경기력만 보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어. 이런 환경들이 소식을 이제 선수들도 모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선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네. 거고. 아무튼 좀 잘 추스러져서 아, 스타트 얘기를 하니까 왜 왜 얘기를 해? 아, 이상해. 스타트요? 예. 네. 그 과일 장수 얘기해줘요. 과일 앞에 있다고. 홍원이 홍원이? 부모님 과일 집 하시는데. 아니면 임재동 있잖아요. 아니면 임재동 선수? 아 맞네. 정종현. 그 얘기하세요. 정종현이 LDM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맞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세요. 젤라가 동굴에서 6점을 흔들어 놓고. 임재덕 정신 못 차릴 때 12저글링으로 밀어버려갖고 아 무용담이야 누가? 아 진짜 요즘 대회에도 젤라가 동굴 아직도 나와요? 요새는 젤라가보다는 뭐 해안이나 새로운 맵, 신맵 그리고 좀 신맵이 많아요 레드맵보다도 그냥 아예 만들어서 밸런스 자체를 저도 그냥 하나 갖고 있는데 하나 어떤 거? 뭐 과일 장수 선수가 우승했잖아요. 첫 번째지. 네 오픈 베타 할 때 그 네. 오픈 베타 레드맵은 없잖아요. 맨날 큐돌리엔 만나는 선수가 뭐 과일 장수 이런 분이었거든요. 어 너도? 나도 몇 번 이겼지. 아 진짜? 몇 번 이겼지. 아 나는 기억하지. 왜냐면 나는 그 야기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나 모르겠지. 아 감키님이 스타트를 처음에 했었어요? 원래 프로 게이머 스타트를 하려 그랬는데 주위에 물어봐요. 스타트 재밌어? 재밌는데 안 해. 재밌어? 재미없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안 해. 그렇게 해서 안 한 거예요. 미래가 그 약간 봤을 때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한대요. 아 나도 안 했나 그럼. 사람들이 많이 하는 LOL로 그렇죠. 갈아탔구나. 바로 와로 같았죠 그리고 다시 와로 회귀했죠 이게. 그러다가 롤이즘 있다가서 롤로 넘어가고. 아 제가 그거 느낀 게 뭐냐면 천기누설 때 강키님이랑 한판 했거든요. 아 그때 그러니까 둘 다 완전 오랫동안 안 했던 거 둘 다 태모트 나 태모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꼈어요. 어 얘 스타트를 했었구나. 아 그때 제가 원래 그 파일런이랑 코어 그 코어 있잖아요 코어 사이언스 코어 그걸로 입구 막을 수 있거든요. 7 플러스 7 하나로 입구가 뚫린 거야 저글링에. 그 아... 체제를 제가 봤죠. 원래 우주관 그, 우주관문을 봤죠. 우주관문에 그게 그 커세어 이름이 뭐지? 불사조. 불사조로 오버워드 흔들면서 거기서 히달을 올리면 그대로 밀어버리는 그 빌드가 있어요. 근데 그 들킨 거야. 들킨이 끝나는 빌드거든요 이게. 그렇지. 아, 그 졌어요. 그래서 그 사실 내가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누가, 프로토스는 진짜 그 우주관문에서 뭐 뽑느냐. 그러니까요. 그거 들키면은 진짜 타격이 너무 크니까. 끝났어 이거. 아, 너무 크지. 아, 공포기인가? 공포기 뽑느냐. 네. 공포기. 피닉스를 가느냐. 불사조. 아,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불사조 가느냐. 그러니까. 당근님도 스타트 캐스터도 하시고. 아, 캐스터 뭐 게임 잘 몰라도. 전 사실 스타트 잘 몰라요. 맹독충 둥지 보고 둥지탑이라고 계속. 아니 비슷해. 아니 비슷해. 영어로 써 있어. WCG 할 때는 그 클라이언트가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고 읽을 수가 없는 거야. 해철이라 그러고 너무 급해서 해철이라고 안 했어. 해철이라 안 했어. 해철이라고 안 했어. 나 해철이라고 되게 편했는데 영어 써 있는 대로 하겠다고. 너무 불편하던데. 너무 편하던데. 커맨센터 해철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파일럿 프로그램. 그때는 그게 되게 민감한. 아 나도 그냥 할 거야. 그때 그 좀 민감한 사연이었어요 그때 그게. 근데 아, 약간 좀 그냥 WCG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거 동수랑 저랑 가서 이벤트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뭐 그거 WCG는 영어 클라이언트로 해서 뭐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우리 거기서 막 스타트 그때 막 최고의 선수들이 막 하는데 저쪽에서 아마 무슨 게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 다 가 있고 한 명도 없어요. 반중에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진짜 어제 GSL에서 막 격전을 벌렸던 최고의 우승 후보 둘이 WCG 국가대표 선발전을 탁 했는데 없어. 그런 느낌 아니죠? 아니 안 그래도 없어. 이번에 뭐 기사 보니까 스타트 결승 뭐 현장인데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를 갔던데요. 저번 2차 결승인가 그때 이정훈 선수가 초대해줘갖고 VIP석 아 진짜 갔었던데요. 아 그랬었어.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줄이 역 앞부터 이렇게 쭉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기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예 없더라고 사람이. GSL 첫 번째 결승전 때 사람 되게 많이 왔어요. 저도 갔었고 그때는, 저도 갔었고 구경하러. 이번 프로리그 결승 사람 많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네, 많아 쳤던 것 같아요. 김동수 감독도 있던데. 동수형. 아, 거기 또 가. 이번에 STX가 우승을 네네. 했죠. 아, 이재용 그럼... 감독 응원하러 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생각 그 다른 것. 근데 GSL도 첫 번째 대회 때는 정말 관중도 정말 많았고. 아, 진짜 많았죠 그때. 네. 정말 저도 재밌게 봤었거든. 그때 저그가 우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가해장수 진짜 다른 저그였어요. 저그 중에 다른 저그. 좀 한번 딱 꿀 빨고 바로 빠지는. 약간 예전... 상금도 그때가 제일 크지 않았어? 첫 번째 대회가? 한 3회까지 똑같아. 3회까지 똑같아. 3회까지 되게 세다가 갑자기 아. 4회부터 한 3분의 1 사이즈로. 예. 어. 네. 근데 그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워크나 뭐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뭐 킹덤 언더 파이어 이런 것처럼 봉준구 아세요? 봉준구? 네. 봉준구 선수 스켈레톤. 그 라인이 있어요. 세인트 글랜 라인. 그 선수들이 초반에 딱 우승으로 치고 빠지게 되게 잘하거든요. 아. 메두사. 네, 메두사 세인트, 네. 전지훈, 뭐 네. 추승호. 그런 것도 중요하지. 네. 슈세인트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 딱 시즌 앞에 한 두세 개 싹 먹고 싹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고 싶어서 사라진다기보다는 게임을 빨리 이해하고 빌드 막 만들고 어, 그렇지. 새로운 빌드를 만들어서 강력한 빌드를 만들어서 다 이기고 이제 그 빌드를 따라하는 피지컬이 더 좋은 친구들한테 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지. 내가 플라스가 빠져야지 이건 아니었던 아니었고. 그리고 게임 하는 사람 보면은 잘하는 사람 중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을 두루 잘하는 사람과 한 가지를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사람. 그렇죠. 그 전자죠 그런 분. 그렇지. 두루 잘하는. 그래가지고 한번 김대호랑 봉준구 가지고 RTS 게임 몇 개 붙여봤잖아. 온게임에서 이벤트 전으로. 뭐 주라기 원시전, 스타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커프 같은 것도 했나? 어 그런 거 몇 개 집어넣어가지고 누가 RTS를 제일 잘하느냐. 아, 베르트랑도 그런 거 잘하는데. 그치. 베르트랑은 천재죠. 게임 워3도 게임 천재야. 게임 천재. 워3랑 스타원 둘 다 4강에 대한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임 대회를 둘 다 나가서 둘 다 4강. 봉준구 베르트랑 한 명이야. 봉준구도 워3랑 스타원 동시 4강은 베르트랑 한 명이야. 아 그런가? 네. 대단하네. 네. 그러면서 그때 베르테르 워3로 나일로 데모먼트로 장난 아니었어요. 떨고 다녔었고 그때 스타1도 4강 가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멤버들이 버티고 있는데 두 게임을 동시에 하면서 4강 간다는 게 와 상상이 안 되지. 근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 게임 수도 진짜 많았던 게 저도 레드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베르테르 선수. 게임 숫자가 두 게임을 동시에 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게임 숫자예요. 그냥 계속해요 게임만. 재밌나 보다 그냥.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갬블러로서 프로 갬블러로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그런 거 있잖아. 니네 아직도 고정 게임 하냐? 아니 또 오락기 하냐고 오락하냐고. 진짜 포커를 하면서 게임을. 근데 게임 잘하는 사람들 보면 포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 게이머들이 포커로 많이 그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 아 만화. 네,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 실제로 그거가 해외에 있는 대회가 다 그걸 홀덤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프로 대회. 그래서 순위 어느 정도 올라가서 타이틀 붙여 스폰서 붙으면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텍사스 홀덤이 뭐야? 포커 중에 한 종류. 그러니까 같이 공통으로 보는 패가 있고 아~ 내 하나, 패랑 하나, 조합을 해서 하나. 머리 싸움을 하는 거야. 게임 이름 종류 중에 하나구나.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로 게이머 출신들이 집중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순간적인 집중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프로 갬블러로서. 그래서 실제로 뭐 도전했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뭐 그것 때문에 e스포츠 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죠. 예. 한키 아까 그 얘기했던 건데 프로 게이머들 두 가지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 탑 클래스 정점 찍는 사람과 두루 잘하는 사람.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탑 클래스 찍은 사람은 딴 게임도 잘하긴 잘해요. 탑 클래스 찍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루 하는 건 널렸어요. 강키도 두루 잘하잖아요. 저도 강키 두루 잘해. 진짜 뭘 해도 그러니까 잘해. 어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형도 그런 스타일이 약간 뭐 해도 그냥 그 정도 딱. 딱 프로게이머 약간 아래 그 딱 정도. 근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맥시멈 찍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게 제일 어렵고 없는 거죠 사람이. 근데 사실 맥시멈을 진짜 높게 찍는 사람들은 다른 게임은 약간 좀 저희보다는 약간 좀 안 되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자기 성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임은 확실하게 잘하는데. 안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회사에 사실은 두루 잘하는 숨어 있는 아 북경 북김 북경 잘해 피지컬 막 북김이 다 잘해 자기 게임 잘한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해. 근데 하는 거 다 잘해. 못하는 게임이 없어요 걔는. 맞아. 북경 진짜 웬만한 게임만 하면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도 고수고 웬만한 게임은 만약 비디오 게임 하면 가장 어려운 모드로 쉽게 막 깨버리고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지금 막 시청자들이 붓김 플레이 보고 요새 막 매치업 이런 거 보고 놀래잖아요. 제일 못하는 게임이 롤이에요. 나 다른 게임 너무 잘해. 롤도 안 해서 못하는 롤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될 거예요. 걔가 다이아는 성향 때문에. 아니 그 나이면 잘해야지. 야 씨. 내가 그 나이 솔랭 슈팅이었는데. 몇 살? 아, 그 나이 너랑 붓기야 몇 살 차이인데? 한 살 차이. 너랑 홀수 형이랑 몇 살 차이야? 몇 살 차이죠? 내가 38. 아, 12살. 그래, 띠동갑이야. 그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얘기야. 아니요, 1년, 이게 좀 다르던데. 에이, 진짜, 씨. 몰달라. 근데, 몰달라. 아, 근데, 뭐가 있냐면, 딱 요때 게임적으로 꺾이는 시기에 1년은 클 수도 있지. 다르다니까, 진짜. 야, 형, 26살 때 손이 안 보였어. 아, 느끼고 있어, 요즘에 약간. 느끼고 있어. 자, 형 나이 되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홀씨 형이 못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거야. 사장님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 때 내 주위에 형들이 같이 게임해온 형들이 있어. 10년 전부터. 38살 네. 다시 한번 할까? 왜냐면 제 주위에 38살들만 모아서 한번 해볼까? 정말 신기한 게 제 워스리 클마 형이랑 제 철권 팀장이랑 다 홀씨 형이랑 동갑이에요. 다 10년 넘게 같이 해온 형들인데 그 형들이 이제 게임을 아예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일도 바쁜데. 왜냐면은 그 내 나이 때는 나보다 게임을 잘할 수가 없는 게 나처럼 게임을 많이 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일도 바쁜데 그 형들은 쪼개서 맞죠. 게임해요. 쪼개서 게임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쪼개서 게임하고 나는 대놓고 게임하니까. 아니, 대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38살 중에 잘하는 편일 거다. 아, 잘하는 편이죠. 저 나이 먹으면 온라인 게임 안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나만큼 게임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분입니다. 아이스게임TV에서 일하거나 PC방 사장님. PC방 사장님 질려서 안 해, 질려서. PC방 사장님 게임 좋아하면 망해. 아, 그래요? 손님이랑 친목자면 망해. 맞아. 같은 서버 한다고 막 친목지 잡고. 특히, 넷마블 포커 막 이런 거지.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맨날 돈 꾸고 막. 그러니까. 막 작업장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주변을 많이 봤구나. 쩔 받으라고. 얼마 땄어, 막 이런 거. 쩔 받으라고. 이런 얘기 하면은. 어제 27만원 땡겼다고 이런 얘기 나오면. 비크 PC방. 끝나는 거야. 쩔 얘기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사장님이 게임 좋아하면 안 돼. 아니 PC방이. 그러니까. 우리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말고. PC방 사장님이 우리 말고. 오해한다. 아, 진짜. 그러니까 PC방 사장님이 게임을 좋아하면 알바들이 잘 돌아가게 놓고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집에서 해야지. 그렇죠. 더더 손님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있으면 그 PC방 망해. 한마디로 커뮤니티가 망하는 PC방 망하는 같은 맥락이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담배를 못 피거든. 그 나이 때 이제는 PC방도 이제 PC방도 안 되니까. 근데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네. 한 게임하고 밑에 내려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그래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던데? 담배방에 PC가 있던데? 그거 없어, 그거 없었잖아요. 또 걸렸어요. 아 걸린 거야 이거? 네. 안 돼. 아 그것도 걸렸구나. 진짜. 그래서 그런 거지? 하여튼 뭐 이부장님? 네. 시계, 저기 시계를 저래 살았구나. 아 시계 저기 있구나. 아 내가 이거 우와 깜짝이야. 스튜디오마다 좀 갖다 달라고 그랬어. 너무 불편하다고. 시간을 모르니까. 아 분량 조절 못해가지고. 나는 초보라 또 내가 얼마나 한 거야 방송을. 핸드폰 좀 놔두고 해. 시계 보세요. 아 근데 이게 방송 녹화분 보면 도저히 핸드폰 보는 모양이 안 좋아. 모양이 안 좋아. 쓸데없는 소리 하는 프로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이 프로 정신이야. 프로 정신 가지고 해야 돼 방송은. 아 맞아. 프로 정신으로 아, 그래. 핸드폰을 봐. 와 내가 인대형님에서 프로 정신 나올 줄은 몰랐다. 아유, 야 인대형님에서 프로 정신. 야. 아유 진짜. 아까 나한테 살짝 와서 좀 빼달라고. 철사장. 아유.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온다 나 지금. 철사장. 2부 정리하죠.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도 어쨌든 뭐 굉장히 알차게. 어떤 LOL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네. 또 LOL의 판도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봤네요. 매주 타기 하는 느낌이야. 아니요. 이번 주 굉장히 좀 3부에는 무슨 얘기 할 일이 많아요. 3부에는 또 최근 이슈됐던 많은 얘기 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뭐 LOL 전반적인 건 말고도 사실은 연애 저희가 알아 뭐 연애가 뿐만 아니라 아이유 사회 아이유 말고도 아이유 말고 사회적으로 이제 뭐 굉장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또 알아가야죠. 그거 아 지금 아 그거 앞 아 그거? 3부에서 그 얘기? 뭐? 3부에서 하자. 앞 뭐? 3부에서 하자. 앞 대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얘기할 거야 그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호응해줘야 돼? 이 시트콤식 발연기 뭐야 이거.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뿅!